당면은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다 담궈야 돼. 따뜻한 물이다. 찬물에다 담그면 안 불어 이게 쉽게. 처음부터 하지 말고 물 끓을 때. 집게로 해야 집게요. 네? 집게로 해야 집게로. 오래 저기 데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팔팔 끓어. 뚜껑 덮을 거 없이 끓어오르면 그만 데치는 거야. 한번 데치야 깔끔하겠지. 이게 오래 데치면 닭도리탕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데쳐도 괜찮은지 닭찜은 그냥 살짝만 데쳐. 찜닭, 닭찜이 아니지, 참 찜닭. 찜닭을 까먹어. 잡내장은 맛술, 다진 마늘이 이게 두 수저야. 수저. 생강이 한 수저. 흑설탕. 이게 왜 흑설탕을 넣냐면 색깔 때문에. 달기도. 응? 달기. 응, 달기도 그렇고. 근데 흑설탕이 다른 설탕에 비해서 좀 단맛이 좀 덜해요. 참기름. 물엿 넣고 이건 참기름. 단어. 양념을 다 넣어서 재놓을 거예요. 후추. 다음에 파 쫑쫑 썰은 거. 이따가 어차피 물 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10분 재놨다가 끓여. 그러면 고기에 좀 맛이 들어가지. 맛술이 맛술도 맛이 배서 잡내도 날라갈 테고. 어? 맛있어 보인다. 맛있어 보여? 양념이 맛있어. 이렇게 해서 한 10분 재놔. 물 조금 더 붙여. 자, 이제 지금 후추도 넣고 고구마하고 당근을 지금 넣어.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더 끓여. 더 끓이다가 이제 중간 불로 줄이지. 당근하고
고구마 위에서 익게. 지금 뒤적거릴 거 없이. 조금 조금. 응? 좀지. 아이고 맛난 냄새가 팡팡 나네. 어지간히 익었을 때 나머지 재료를 넣는데 잘 나왔어. 잘 나왔어? 흑설탕 넣어서 이 청양고추는 이제 애들, 애기들이 먹으면 청양고추는 빼고 해야겠지, 그치? 이렇게 해서. 다음에는 이제 당면 넣고. 여기서는 그렇게 국물 많이 졸았다. 그치? 집에서 먹는 거나 엄마는 좀 물이 많아서 괜찮아. 근데 이 국물에다 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. 당면을 지금 넣는다. 잘 먹어요. 처음 맨 처음에 이렇게 당면을 따뜻한 물에다 불 담궈놓으면 이렇게 알맞게 잘 불어. 불을 좀 올릴까?